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어떤 걸로 보고 있냐면은 심리적인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이렇게 엄마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분리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휙 없어진 대상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제 이래도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심리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이것이 이제 약간 강박장애와 관련된 장애군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뇌에서 세로토닌 체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이런 행동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증상은 보통은 유아기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성인이 돼서는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남자애보다는 여자애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